여기는 지금 줌이 듀얼로 있는 겁니다. 줌이 연결돼 있다. 지금 이제 핸드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유튜브가 나간다. 페이스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LMS 서버로 녹화. 네, USB 카메라. 이거 예, 제 카메라. 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강의예요. 그럼 PPT가 중요하잖아. PPT 여기다 넣어요. 이 PPT 파일에 그냥. 그래서 아 여러분 오늘은 강의를 이걸 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한 주로 강의는 이게 다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있잖아요. 강의고 뭐 여기서 글씨도 쓰고. 아 마우스 자동으로. 요거를 클릭 위로 아래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안녕하세요. 가상 강의 장치 줌라인 교실 하는데 이 얘기가 길어지면은 얘가 알아서 선생님 무조건 크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 강의 자료는 나중에 자료만 봐도 돼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이 됨장만하게 나와줘야 돼. 교실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생님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선생님만 보는 거야, 지금. 하다가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한 다음에 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로 1단계 가는데 이제 보통은 서서 하잖아. 이 포인트, 이 로지텍 포인트예요. 로지텍 이거. 이걸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 다음 장, 그전 장. 이게 단어가. 이게 선생님 강의할 때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격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왔다 갔다가 자동으로 되는 장치. 그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해. 비대면 학생이나 대면 학생이 질문하면은, 자,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칭이 그냥 아주 간단해. 여기 선생님은 무조건 PPT야. 거의 100% PPT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가상 수업 장치는, 이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뭐냐?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고 박사처럼 박사니까 쓴 거예요. 이렇게 바꿔 나가서 나는 여기에 들어오면 나디아 연대기 가상교실에 가서 하는데 강동구청 뭐 지금 초등학교에 많이 들어가서 한 100여 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여기는 혼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서 할 때는 요 카메라만 저 앞에다 트래킹 카메라를 달아줘요. 그래서 한 200 몇십만 원 있잖아요. 트래킹 카메라. 그러면 선생님 돌아다니는 게다 저렇게 녹화돼 교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제주대학교에 있는 그 강의 녹화 시스템 있잖아요. 교실에 넣은 거.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 넣으면 돼. 그 하드웨어에. 이 자막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자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몇개 템플릿 놓고, 이 글씨만, 여기 가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 가서, 속도가 늦어서.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막 해버리니까 아예 우리가 서버는 한 300만 원짜리 넣어주고 모니터 8개를 넣어줘요. 왜냐면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다 하잖아. 요 노트북은 제일 낮은 버전이에요. 주연택 회사는 116만 원짜리야. 요게 돼. 가벼워요. 1.8kg에서 내 가방에 다이 모니터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 가방 하나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게 이제 요게 저 투미에서 이쁘게 나와서 품이 있게. 그래서 가방까지 드리려고 그래.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에. 이거 들고 가면 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 집에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니까. 또 품이 있게. 출장 가도 거기서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저게 줌으로 여기 저 스크린이 그대로 교실에 나오니까. 그리고 저기서 학생들 카메라가 또 보이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원격으로 수업을 할때다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게한백 몇십 가지 이그잼플이 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게 많았는데 유튜브에 와서 보면 알지만 그런 걸다 드리니까 선생님은 거의 할게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막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놓고 갈때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든 이제 내가 자막을 잠깐 주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배치시킨 거예요. 우리 이제 박 부장이 여기 오늘 따라오는 줄 알고 자기가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게 한 것뿐이에요. 저거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세이브 PNG에서 여기다 넣고 다음 장 하면서 갈수 있게. 그래서 JTBC나 이런 데 나오는 웬만한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대담 프로그램은 이걸로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린만 뒤에 세우면 버추얼 스튜디오가 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깔아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 우리가 데이터로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DB가 한 16기가 정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 그림 대신에 이제 뭐 이런 걸 넣었다. 이런 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3D 공간으로 넣으면 저 뒤로 되고, 여기서 저 크기를 조절하고, 이 안에서 어스펙트 레이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저런 교실이 되고, 선생님을 크로마키로 하면은. 크로마키로 하면 버철이 되는 거고. 버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화면을 줄이고 크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거를 장면 네 개에다가 배치를 시키면은 다양하게 선생님이 되는데, 언제 선생님이 커지냐는 건 마우스가 여기 올라갈 때는 커진다. 안 움직이는 게 얼마 이상 되면 다시 선생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강의만 하면 알아서 가게 한 거예요. 그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강사 트래킹까지 만든 거가 이제 강의 녹화고, 이건 이제 강의 장치, 핸드폰,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하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은 거죠. 저 칠판이 두 개, 가상 칠판이 두 개면 한쪽에는 원격 학생이 항상 나오고, 이쪽에는 이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이거 한두 개 팔아서 우리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잘 익숙하시면 원격 교육 센터를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전 학교를 다 원격 교육 센터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고 박사님이 총장님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아니 학교가 변했는데 거기다가 교수들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하버드 선생 거기 하나 보내서 강의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 강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거 쓸 때는 아무것도 안 해. 파워포인트만 가져오세요 하는 거예요. 포인트만 가져와세요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3D가 돼서 공간이 나오게 할 수 있다. 앞에 뒤다 돼서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예요. 일반 스위치는 이게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커브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더 이쁘게 이제 뭐 저 효과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뒤집어 넣어서 방송에서 이게 3D 이펙트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기술이잖아요. 저 모니터에다가 스위칭. 학생이냐 파워포인트냐 줌에 들어오는 학생이냐를 마음대로 스위칭하는 게 이 모니터 컨텐츠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느냐 이런 걸 넣느냐 하는 건 마음대로 PPT를 넣는 거냐 이런 건 여기다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들어오는 더 나아가서는 원격지 발표자가 여기에 갈 수 있어요. 400부터는 지금 저 5000부터는 400은 발표자 하나밖에 안 되는데 5000 가면 여기 발표자 저쪽에 사회자가 줌으로 들어와. 그리고 저 자료가 우리 PPT만이 아니라 거기 스크린쉐어가 절로 들어와요. 그런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기능인데 5000 이상이야. 우리 강선생님 같이 이게 그림 그래픽 선수들이 아니야. 기능만 만드는 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뭐 지금 TV조선도 우리 거 쓰고 MBC 쓰잖아. 그럼 멋있게 나오잖아. 그렇지. 아니 이 그림 있잖아 여기 뒤에. 이 그림이 여기 약간 뽀사시 하게 줬잖아. 이게 다 우리 거 안에 효과예요. 이 원래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저렇게 나오면 재미없잖아. 여기다 뽀사시하게 하려고 디졸빙 와이핑을 줘가지고 살짝 저렇게 섞어서 삭갈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 그림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이제 DB를 여러 가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그림 하나 넣었다고 쳐보자고. 거기 가서 이거 살짝 하는 거야 이렇게. 어느 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작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저런 거 만드는 것이 레이어로 돼 있으니까 3D 공간에 레이어를 넣고 가상 카메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카메라야. 여기 이 카메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잖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 가상 카메라를 가서 여기에 가상 책상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앞에 가리기 위해서 여기다 뭐 무슨 선생님 이름 써도 되고 그런 건 이제 그림을 하는 거야. 이게 프리하게 레이어로 3D 공간 안에서 꺾어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니 갑자기 쉬워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동안 70년 동안 스위처 믹서 썼잖아. 버튼들 이놈의 스위처 믹서가 저 왜 저 여기 못 들어왔냐면 언스테이블한 PC이기 때문에. 옛날에 윈도우스 써 그러면 방송사에서 야 빨리빨리 가져 나가 이렇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이 버스라는 거 있잖아. YUB, RGB, SDI를 스위칭하려니까 복잡한 그 버튼들이 나온 거. 그게 지금 우리 이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완전 썩스가 된 거야. 나는 그거를 캡처보드가 프레임으로 계속 메모리에 집어넣게 한 거예요. 버스가 어디 있어? 프레임인데. 그리고 저 메모리에 있는 걸 땡겨 올라가니까 모든 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제 특허를 적으려는 거예요. 3D 엔진을 사용하는 프레임 베이스드 스위처 믹서. 요게 꼼짝 못해. 전에 요 장면 요렇게 넘어가는 이거 특허를 낸 거. 가상 카메라로 하는 거. 카메라가 하나지만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 효과가 나잖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되잖아. 저걸 넣었을 때 편리성. 난 여기다 좀 더 화면을 더 크게 해야 되겠어. 만약에 이제 사람을 더 작게 해야 되겠어. 이런 거를 그냥 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강 선생님이 이제 조교실 갔더니 학생들이 선생님이 여기서는 작게 해주세요. 그럼 작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크로핑을 갖다가 나는 엘립스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선생님을 더 작게 해서 위에도 이렇게 약간 보사시 해서 여기다 가겠다. 이런 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하는데 이제 나같이 살찐 사람은 다 네. 똑같이 보이는 거죠 지금 똑같이. 예. 네. 이거는 모든 카메라. 아 여기 있잖아 수직 수평 뒤집기. 네? 여기 수직 뒤집기 여기 다 넣어놨어. 네? 그 채도 이게 뭐 밝기가 좀 어두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것은 여기 보면은 밝기 어둡기 감마 이거 카메라 저기도 세팅되는 거 무지 어렵잖아. 여기 다 해놓은 거야 이거를. 저기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싼 카메라들도 제 얼굴 좀 붉게 나오려면 여기서 채도만 살짝 넣어주면 돼. 다. 에? 그것뿐만이 아니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내 얼굴이 좀 살아났잖아. 색깔이. 그런데 내가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뚱뚱하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양악수술이 바로 돼. 이렇게. 어? 아, 이거 돈 안 드리고. 아니. 굳이 선생님 강의 다 어차피 비대면으로 보는데 사실대로 할 필요 뭐 있어. 예쁘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정밀하게 이제 마우스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있고 그 앞에 파워포인트가 공간상에서 그래서 자꾸 뒤로 보내. 쓱 하면 뒤로 갔잖아. 그래서 조금 더 보내면은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서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사람 가려면 여기서 그냥 X로만 쭉 보내면 돼. 이건 크로마키가 없을 때야. 그런데 우리 여기 보내는 거는 저게 백그라운드 리무벌이 들어갈 거예요. 줌처럼. 왜 뒤에 크로마키 없어도 되는 거 있잖아. 아, 정밀하지는 않지만 그린을 넣으면 완벽하지. 스튜디오에는 뭐 천 하나 내리면 완벽하게 되니까 햇빛 이제 머릿살 같이. 그러나 이것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넣어도. 또, 자 이렇게 나오는 화면하고 이렇게 나오는 화면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 한다고 돈을 무지 드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장면 하나를 이 KBS에서 이 정도 돼야 나가지. 이렇게 나가면 EBS 수준이란 말이야 이게. 네? 억지로 강의하려니까 하지만 나같이 이제 방송을 한 사람이 보면은 눈물 나는 거야. 하, 저걸 방송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쫙 옮겨가지고 뭐 이런 데다 넣고 화면을 살짝 옮겨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 정도로 찍은 거를 유튜브에는 포상받는단 말이야. 화질이 좋다고. 하여튼 어떤 거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스튜디오는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5천 넘어가면 KBS가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서 감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 비대면 화면이 같이 나와야 돼. 우리 하이브리드 원격 교실은 뭐냐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과 저쪽이 막 나와야 돼. 알아, 바로 할게. 내가 연결해 줄게. 박 부장하고 연결해서 하라고 그랬게. 이 대표님. 아, 금방이에요. 지금 이제 강 선생님 들으셨으니까 우리 학생하고 가면 금방 돼. 네? 오케이. 질문하실 분도 있으면. 더 이걸로. 아이, 바로. 그런 그런 역시 아 이게 오늘 저희 구 박사님 나랑 연애하려고 왔는데 바람 맞았어. 오늘 물어보고 싶어 물어보고 명함 받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네. 우리 지금 있는 거점들 이걸 정리 예산 정리하고 오케이. 자, 하여튼 아시겠죠? 저 레이어가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책상 하나 썼고 배경 하나 쓴 거를 만든 거예요. 그 앞에 스크린하고 사람하고 자막 레이어가 있어. 아, 그래서 또 Z 칩으로 해가지고 레이어. 다
다 모든 건 제, 어, 자막만 제트가 없어. 자막은 오버레이도 있는 거고. 300에 가면은 이 레이어마다 자막이 또 있어요. 자막 레이어 하나씩 더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이 안에 이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디퍼런셜 주는 거지. 뭐 얇게 할수록 좋은데 이렇게 좀 두꺼운데 저거를 여기서 칼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약간씩. 그다음 트랜스페런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저 그림 하나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찬찬히 만지는 게 저 효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섬세한 걸 다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 모니터 하나가 원 레이어가 아니야. 거의 쓰리 레이어예요. 그리고 이제 5000 넘어가면 저기에 원격지 사람이 크로마키로 들어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이지? 싱가포르인 선생이 얘기하면 그림만 놓고 그냥 오면 여기서 크로마키에서 저기다 붙여버려요. 그 사람을 빼서 옆에다 앉혀. 옆에 있는 것처럼. 그게 5000 이상 가면은 그런 게 이제 멀티플로 버츄얼리 보는 것도 이제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을 주는 게 200. 조금 더 기능은 300. 이제 조금 더 프로필 400. 근데 5000 가면은 이제 카메라 5개 들어. 여기 메인 스튜디오에는 5개, 3개 넣어 가지고 여러 명 앉아서 하고 막 공간상에서 재밌게 하는 게 이제 5000 이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이제 그래픽에 대한 컴플레인은 이제 디자인 툴에 우리는 툴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된다. 적용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저가 스위치 믹서를 만든 거니까 컨텐츠를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유저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를 하셔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얘는 보면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OBS 여기다 키면 돼. 아니, OBS가 아니라 같이 쓰는 거예요. 줌하고 OBS는 여기에 툴이다. OBS는 OBS에 저 화면에 들어가서 페이스북, 유튜브 나가는 거지. 물론 여기서도 되지만 이거 쓰면 자들 어려워요. OBS 하면 다 한다고 그래. OBS를 여기다 켜주는 거예요. 동시 방송이 나가게. 오케이? OBX, 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 박사님 그냥 가셨는데 우리는 여기 교실을 프로젝트 여러 개 달게요. 4천 5천 가면 이 노트북에서 8개가 나가. VGA가. 이쪽에는 A교실, B교실. 줌을 하면 AB가 이렇게 멀티로 잘리잖아. 그러니까 다림에 아이스튜디오 밑에랑 화상 얘기가 있어요. 그걸 쓰면은 무한대야. 그 서버를 깔아줘 학교에다가. 서버비만 학교가 내는 거지. 우리가 설치비는 1000만원만 받아. 그럼 학교용 화상회의가 생기는 거야. 줌 같은 거가. 근데 이건 멀티 세션이야. A 클래스하고 여기, B 클래스하고 여기, 그러니까 A, B, C가 나와서 애들이 크게 나와요. 여기 다. 선생님 강의할 때 원격 교육 강의실은 프로젝터나 TV를 몇 개 다뤄줘. 이렇게. 저쪽에는 그 교실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뚱뚱뚱뚱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면 여기 줌으로는 여러 명이 비대면 학생이 나오고 교실 간에는 수업을 하네. 그게 미래 학습 교실이에요. 그런 작업을 그냥 스케일링 이것도 이제 컬러가 너무 강하다는 여기서 바꿔주는 이렇게. 이게 컬러가 다양하게 컨트롤되는 HR 휴하고 뭐 이런 게 다 바뀌는 건 이제 상위 버전이고 여기는 그냥 휴만 대부분 바꾸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알파를 살짝 줄 수 있게 해가지고 뒤하고 살짝 섞어주는 거죠. 아리송하게. 이런 것들을 다 잘 해놨으니까 그냥 조금 만지고 놀면 금방 알아요. 컨셉은 똑같으니까. 자, 공부는 끝났고 이제 써보시면 돼요. 오케이.